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뭐예요? 직업 뭐예요? 저는 농촌 체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 대표. 아, 대표님. 네. 아, 뭐죠? 네. 진짜? 형님, 돈 주세요. Nope. 오케이. 지금 어디예요? 집은 여기예요. 아, 이름 뭐예요? 소금강 마을 에코센터. 왜이 센터 특별해요? 특별한 곳 뭐예요? 저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촌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주제 아니면은 그걸로 아이들한테 농촌에 대한 체험을 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토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왜요? 강릉에서 이렇게 하는 초당순 두부는 다른 지방에서 만드는 두부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고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당순 두부를 이렇게 널리 좀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일 맛있어요. 토프 진짜 맛있어요. 아주 소프트, 부드러워요. 어떻게 만들어요? Like,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의 두부는 이렇게 간수를 쓰는데 소금에 물을 타서 써요. 그렇지만 초당순 두부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아, 바닷물. 네, 바닷물을 이용해서 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나트륨 농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어려워요. 나중에 형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집에 토프도 요리하고 싶어요. 네? 네, 그거 알아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내년에 한국에서 올림픽스 있어요. 제일 좋은 스포츠 뭐예요? 겨울에 하는 스포츠가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죠. 흥미? 네, 저는 겨울 스포츠가 참 좋습니다. 어떤 스포츠? 스키, 스노보드, 다른 스포츠 뭐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썰매타기가 좋아요. 아, 시골 남자? 하키 좋아요? 하키. 아, 터프. 어, 맞아요. 오케이. 등등한 남자. 오케이. 오, I like. 나중에 형님 저에게 토프 가르칠 거예요. 저는 형에게 하키 가르칠 거예요. 오케이, thank you. 나이스. Thank 감사합니다. you. 강원도. Bru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